얘는 그냥 고무나무예요. 그냥 고무나무 이렇게. 고무나무도 이렇게 몇달 전에 제가 이렇게 잘라서 물에 담가놨더니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지금 심어도 돼요, 얘는. 심어도 되고 내년 봄에 심어도 되고. 이제 좀 비슷한 거예요. 얘는 그냥 고무나무, 얘는 벵갈 고무나무. 이제 하나 딱 조그만데 이렇게 심으면 너무 멋있어요. 예뻐요. 이제 얘를 여기다가 한번 제가 이렇게 심어 볼 거예요. 이렇게. 저 이거 용토로만 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심고서 얘를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꼭꼭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꼭꼭 눌러 놓으면 얘가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건방 화분 하나, 이게 멋진 화분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죠? 이제 하나가 이렇게 화분이 만들어졌답니다. 요 고무나무가. 고무나무도 미니 고무나무라서 큰게 아니라서 예뻐요. 아주 이렇게 예쁩니다. 심기 쉽죠? 뿌리 내려서. 이제 이게 좀 흙이 용토가 촉촉해서 며칠 있다가 이렇게 이제 물 한번 주면 돼요. 이렇게 촉촉해서 지금 이렇게 화분을 하나 만들어서 요다 심고서 요걸 요렇게 돌을 이렇게 됐답니다. 아주 훌륭한 화분 하나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이렇게.